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의 웃음값을 만들어줄 컨텐츠입니다. 근데 그 웃음이 헛웃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제가 이거예요. 오늘은 그래픽카드 가격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올랐나 확인하는 컨텐츠가 될 거예요. 사실 이 컨텐츠는 원래는 3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예요. 근데 가성비가 없는데 가성비 비교표가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다 노답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비교해보고 그래픽카드 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고급차라고 해야 되나? 고급 가전제품? 백화점 전단지 본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것도 이제 덤튀기 많이 씌우는 백화점. 여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뭐 하나 설명만 할게요. 가격 기준이 앞에 거 가격은 요 다나와 오픈마켓몰 가격 기준으로 제일 싼거 적어놓은 거고, 뒤에 거는 샵다나 현금가 기준에서 제일 싼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이 해당 제품 검색해보면은 제일 싼 제품이 이 가격 정도로 찍혀 있을 겁니다. 자, 그거 머릿속에 한번 넣고 같이 가격을 비교해 봅시다. 참고로 주식하고 똑같이 제가 빨간색 칠해놨으면 전달 대비 가격이 오른 걸 빨간색 칠해둔 겁니다. 보시면 한개 빼고 전 항목 빨간색이에요. 우선 하이엔드 구간 2070 슈퍼부터 3090까지 볼 건데요. 3090이 대략 68만 원 올랐네요. 220만 원이 제일 싼 제품이었다가 2월까지만 해도, 2월 초만 해도 그랬어요. 3월 되면서 거의 뭐 300만 원돈 됐어요. 제일 싼게 280만 원이 넘네요. 그럼 6900XT는 어때요? 제가 6900XT 산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나마 덜 올랐어요. 한 44만 올랐습니다. 155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정도로 증가했네요. 6800XT는요? 얘는 좀 큰 폭 올랐어요. 뭐 43만 원 올랐는데 기본적 가격이 좀더 싸니까 6900이랑 비슷한 비율로 올라간 게 아니죠. 좀더 높은 가격에 올라갔다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127만 원이 제일 싼 제품에서 1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3080 어떤데요? 성전님 3080 추천한다고 6900이랑 3090이랑 6800다 추천 안 했잖아요. 3080은 165만원에서 220만원. 사실상 저번 달, 그러니까 지금 3월인데 2월달 기준 3090 제일 싼 거는 220에 샀었거든요. 지금 220이니까 3090 가격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달 사이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 사기 힘들다, 너무 올랐다 그러더라. 제가 저는 이제 일단 시장에서 물건 살 일이 없으니까 사실 다나와 가격을 그래픽카드 가격 한동안 안 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렇다고 6800이 싸길 하나? 6800도 140만 원, 지금 40만 원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AM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급 제품이 전부 다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 한번 봐봐요. 89만 원에서 148만 원 됐지. 165만 원에서 220만 원 됐지. 220만 원에서 288만 원 됐지. 거의 뭐 60만 원 가까이 뛰었네요. 암담합니다, 암담해. 2080Ti는 뭐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싸다 치고, 제가 2080Ti 지금 중고 가격을 검색해도 이놈이 거의 중고 가격이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없어요. 싹다 올랐는데다가 오른 폭이 정말 큽니다. 퍼센트에 따지면은 25%에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이엔드 구간 제품 살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또뭐2080 슈퍼, 2070 슈퍼 구형 제품이 싼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도 소폭 올랐는데 비교적 가성비가 좋아 보이긴 할 텐데, 사실 한 세대 지난 원래 70만 원밖에 안 하던 2070 슈퍼를 90만 원 주고 사야 될 판국이거든요. 물건도 잘 없어. 2080 슈퍼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밖에 안 하던 게 지금 125만 원, 126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꽤나 올랐죠. 3060Ti는 채굴 성능이 3070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도 3070에 흡사합니다. 이거 처음 나올 때 5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아 물론 그게 작년 가격이니까
올해 가격으로 한 사람한테 쳐도 한15% 정도 올라서 60 중반 정도를 60 초중반 정도 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문 140만 원을 해요. 이렇게 된 데는 가장 큰게 뭡니까? 채굴 맞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1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그래픽 카드로 이더리움 채굴하면은 수익이 아마 월 10만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개월까지 캘 필요도 없죠. 한 7개월, 8개월 캐면은 본전 나온다 생각하고 이런 비싼 가격에서 사가나 봐요. 그다음에 노닥 가격인데 여기서도 살 만한 게 없어요. 정말 웃긴 게2070 슈퍼하고 2080이 3000 시리즈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가성비 1위를 차지를 못했어요. 3070의 가성비가 1위였어요. 3000 시리즈 나오고 난 뒤부터 꽤긴 시간 동안 한 4개월 동안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2000 시리즈 구형 제품이 그것도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성비 1위 2위를 해버렸어요. 샵 다나와 가격 기준을 보든 다나와 현금가 가격 기준을 보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잘 아시겠죠? 지금 그래픽카드는 사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급은 그렇네요. 자, 그럼 퍼포먼스 한번 봅시다. 최상급 제품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많은 분들이 사는 그 라인업 5700XT. 이것도 채굴에 끌려가가지고 얘는 작년 8월부터 채굴에 끌려갔거든요. 그게 물건이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30만 원 정도 올랐네요. 7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정도 합니다. 3060은 뭐 저번 달 말쯤에 나왔으니까 아직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MSRP하고 좀 동떨어진 가격이죠. MSRP가 329달러짜리 실제로 뭐 국내에 거의 안 들어왔으니까 넘어간다 쳐도 400에서 500달러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몇몇 비싼 제품 빼고는 500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면은 한 70만 정도에 팔아야 돼요. 좀싼 거는 60만 정도고요. 60, 70 사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싼게 80만 정도 하고요. 샵 다나와 기준을 보면은 100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96만 원. 매우 비싸죠. 2070 노멀은 뭐 얼마 안 오르긴 했는데 원래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라서 뭐볼 제품이 아니고 2060 슈퍼도 조금 올랐는데 원래 가성비가 없었죠. 넘어가고 5700도 채굴에 끌려가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도 90만 원이네. 진짜 어처구니 없다. 5600XT도 40만 올라서 90만 정도 하고요. 2060이 그나마 이제 재생산돼서 국내에 조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품절이 난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적게 올랐네요. 제일 적게 올라서 한 7, 8만 원 올랐습니다. 물론 물건이 적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조립 PC로 산다고 했을 때는 살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거의 60만 원돈 합니다. 아 이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또 제일 가성비 좋은 게 뭡니까? 구형인 2000 시리즈 중에 2060이에요. 3060이 아니고. 3060 성능이 좀 나쁘게 나와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오히려 구형 재고로 박혔던 2000 시리즈가 좀더싼 가격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적의 가성비 표가 되었어요. 아, 솔직히 살거 없어요. 내가 원래 추천 제품 녹색으로 칠해놓는데, 여기까지 아직까지 녹색으로 칠할 게 하나도 없네요. 자, 퍼포먼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미들레인지 한번 보죠. 미들레인지 1660Ti 45만 원대도 와 내가 미쳤다 그랬거든요. 1660 슈퍼 43만 원대도 와저 가격에 사야 된다고? 이거 손님한테 추천 못 하겠네 그랬는데, 아니 뭐 이번 달 초에 보니까 65만 원, 59만 원입니다. 뭐야 이거? 이 설마 그냥 2060 사는 게 맞지? 이거 뭐2060 가격에 팔라고 그러네? 사실 여러분이 좀 불편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특가 잘 잡으면은 60만 원 초중반에 아니면 중고 날아가도 당장에 70만 원 안 되는 가격으로 3060 파는 곳이 좀 있어요. 물론 뭐 거기는 중고다 보니까 현형을 발행 못 받거나 아니면은 업자인데도 현형을 발행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지금 이 가격에 도저히 저는 1660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뭘 제일 막내인 1660이 52만 원이네. 답도 없습니다. 답도 없어. 얘네들 기본적으로 30 몇만 원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20만 원 하면 액수로는 얼마 안돼 보이지만 퍼센트에 따지면은 5, 60%가 뛴 겁니다. 뭐 그렇다고 AMD께 싼 것도 아니에요. AMD 5500XT나 RX 570도 비싼 건 매한가지입니다.
5500 XT는 물건이 지금 사실상 없거든요. 뭐 1660은 구하려고 하면 좀 구할 수 있는데 5500 XT는 그거보다도 구하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기가 어렵고, 1650 슈퍼도 야 이건 뭐 1650 슈퍼가 2060급의 가격이네. 50만원대거든요 2060이랑 별 차이 안나. 이것도 좀 아니죠. 성능 차이가 진짜 많이 나거든요. 1650 슈퍼 60%고 2060 89%예요 성능 차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30% 차이 나죠. 30%면 50% 차이 난거예요 백분율을 바꾸면. 그렇다고 뭐 1060이라도 살 수 있냐? 1060도 없습니다. 지금 이건 새 제품 아예 안 팔거든요. 다 품절이고 없어요. RX570은 그래도 새 제품 파는 데가 가끔 보이긴 하는데, 벌크 같은 거. 그래도 이것도 50만원 주고 살 제품 아니죠. 지금 48만원인데. 야, 그러면 뭐 미들레인지도 살 거 없네요, 성조님.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1650이나 1650Ti가 싼 것도 아니야. 얘네들도 큰 폭으로 올라서 24만원 하던 게 40만원 준다고요. 20만원 하던 게 27만원, 28만원 합니다. 1650Ti 재생산한다고 들었는데 가격이 왜 이리 비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전라인 다 꺼서 봤을 때 살만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는데요, 성조님. 근데 나는 컴퓨터 꼭 사야 돼요. 아, 그러면은 사실 그나마 살만한 게 2060 아니면은 3060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살만한 게 그나마지 추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뭐 가성비 비교표기 뭐 표라기보다 저번 달 대비 얼마나 높게 올랐는지,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될 뿐이네요. 여러분한테 이 표 가지고 도저히 그래픽카드 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선조님, 그 결론이 뭔데요?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같은 거 없다. 아니, 얼마나 올랐으면 2070 슈퍼나 2080이 가성비 1등이냐. 퍼포먼스라고 가성비가 있는 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3060 특가만 노려보거나 아니면 2060 혹 가끔 조립 제품에 53만 정도에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한번 노려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단품 판매 안 하니까 사기 좀 어려울 겁니다. 미들레인지? 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뭐 여기도 다 50만원인데 이거 살 바에 2060 그 조립 PC에도 뭐 53만에 파는 업체 있던데 뭐 그런 데 거 산 게 낫지. 아, 그런 업체가 어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아이코다라든지 뭐 양컴이라든지 이런 업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 프리플로어라든지 물건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650하고 1050Ti도 이거 솔직히 사면 안 돼요. 사지 마시고, 저는 화면이 표시할 정도로 용도는 있어야 돼요 하시는 분은 1030 사시고요. 게임한다고 맘먹었으면은 돈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모으고 그냥 3월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3월 말쯤 되면 좀 싸질라나? 일단 어찌됐든 3월 중순이 넘어서야 그 이제 뭐지, 명절을 끝낸 중국에서 생산된 그래픽 카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대충 2주 텀은 있어야 돼요. 그때쯤 돼서야 물건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가성비를 다시 한번 골라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탈하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2021년 3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